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2회에 주제했던 우회문의 성상 및 시설 기준에 대한 문제 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6번부터 보시는데요. 자, 사류 우회문 중에서 제2서류에 해당이 되는 것을 이렇게 모았는데, 이런 비교적 쉬운 그런 유형의 문제죠. 중유는 3석유류고, 아세톤은 1석유류, 경유가 2석유류고, 이황화탄소는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 틀리신 분 없을 겁니다.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자, 그 다음에 77번. 요런 유형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인화점이 높은 것부터 낮은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도씨가 되죠. CS2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소프렌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한데, 이게 특수인화물입니다. 마이너스 54도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메틸에틸 케톤인데, 이거 갖다 쓰게 되면 메틸, 그 다음에 케톤은 CO고요. 에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메틸, 에틸, 케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놈은 마이너스 1도시네요. 이렇게 되고. 아세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도시. 다른 말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디메틸 케톤이다. 얘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틸이 몇 개? 두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CH3, CO의 CH3.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아세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높은 거부터, 그러면 메틸에틸 케톤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소프렌이 가장 낮겠죠. 그래서 요게 낮은 거, 그 다음에 높은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디귿, 그 다음에 니귿.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라는 거죠. 4번입니다. 자, 78번. 히드록실 라민의 성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히드록실 라민.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NH2에다가 OH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암모니아가 NH3죠. 그래서 H1을 갖다가 OH로 이렇게 치환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이게 히드록실 라민이다. 그래서 물, 그 다음에 알코올에 잘 녹는다. 그러니까 메탄올도 알코올이니까 잘 녹는다. 그 다음에 금속과 접촉하면 가연성에 요 C2H2 또는 아세틸렌이잖아요.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이 된다. 또 아무리 봐도 여기서 이 아세틸렌이 발생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탄소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아모니아에서 수소가 수산기로, 수소가 그러니까 여기 NH3에서 NH2에다가 H1가 OH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색의 침상 결정이다. 습기와 이산화탄도 존재하면 분해 가열되면서 폭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히드록실 라민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제 5류 위험물이고요. 지정 수량은 100kg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 79번. 공기 중에서 에틸알코올 에탄올이죠? 46g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기 중에 산소는 21%, 질소는 79%다. 자, 요거는 볼륨이니까, 바로 부피를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자, 산소는 공기 중에 21%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에어 같다고 하려면 0.1분의 O2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부피를 갖다 물어본 게 아니라, 바로 그램, 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완전 연소 반응식이 나와야 되겠죠? C2H5의 OH. 자, 요거하고 산소랑 반응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뭐가 나온다? 아, 물이 나온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개수를 갖다 맞춰줘야 되겠죠. 자, C가 두 개니까 여기다가 2를 쓰고,
그 다음에 H가 여기 5개, 여기 하나니까 6개네요. H가 6개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가 3을 쓰면 되죠. 그 여기 보니까 4개. 자, 이렇게 보니까 3개. 그러면 산소가 7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6개만 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완전 연소 반응식을 세웠어요. 그러면 에탄올 1몰하고 산소 3몰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산소 3몰이 반응을 한다. 자, 그럼 에탄올이 갖고 있는 이제 이 분자량은 계산해 보면 C가 10이잖아요. 두 개에다가 수소는 1, 그죠? 다섯 개에다가. 그 다음에 5가 16에다가 또 1이 또 있잖아. 그럼 얘가 계산하면 얼마 난다? 46이 나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3 곱하기에다가 16이 얘가 두 개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얘가 갖고 있는 분자량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 그런데 요게 46g이 되겠죠? 자, 그럼 쓰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 요거는. 그러면은 얘랑 얘랑 지우니까 요만큼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얘가 얼마냐? 3 곱하기 16에다 2니까, 자, 요 값이, 90. 자, 6g이 되겠네. 그죠? 96g.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이론 산소 양이다. 근데 물어본 게 이제 공기랑 물어왔으니까, 그럼 여기서 96g을 0.21로 나눠주면, 요 값이 좀 차이는 좀 나는데, 457이 나와요. 457g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412.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범위에 이제 차가 좀 생겼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이제 79번에 관련된, 자, 그런 문제고요.